야, 자 여러분 보시나요? 불독사입니다. 불독사 이놈의 새끼. 오, 오. 자 입질하는 거 봅시다. 입질. 와, 내 장화 신고 오기 망정이지. 물릴 뻔했습니다. 또. 와. 야. 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와, 입질한 거 보십시오. 이빨 박혔어. 와, 대단합니다. 나무에 박혔어, 침이. 오! 와, 성질 있네. 오! 와. 까칠합니다, 여러분. 야, 여기도 제가 토족발 때문에 올라오는 길인데, 야, 이게 올라올 때마다 뱀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산에. 아, 이거 진짜, 어우, 이거, 여기 독 있는 나무라 위험합니다, 만지면. 이걸로 해야지. 오우, 입질하는 거 없이 입질.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인데도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놈의 새끼. 응? 응? 야. 잠깐 구독자 여러분께 자꾸만 신뢰를 끼칠래? 여러분들 너 죽이라고 자꾸만 잡아 죽이라고 댓글 날고 막 난리야 너 때문에. 어? 자, 뭐 이빨 뽑은 한 분도 있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 강하죠? 물리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 뱀 이빨 뽑으면 죽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이빨 뽑으면 뭐 얘네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이거 뱀 죽이라는 분들 많아. 제가 뱀을 어떻게 죽여, 여러분. 여러분 뱀 죽일 수 있겠어요? 뭐 사부르면 내려치라, 모강지 따라는 분들도 많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뱀 살려준다고 뭐 착한 척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뱀을 못 잡겠어. 영상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 뱀 잡는 것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지. 뭐 그 산에 가면 뱀이 위험하다, 여러분. 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뭐 뱀을 잡아라, 죽여라. 여러분, 뱀 잡으면 귀신 나와요. 뱀 죽이란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댓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찾아주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뱀 죽이란 분들 나가주세요. 그런 분들은, 자, 저 구독자 하기 싫습니다, 저도. 뱀 죽이란 분 문자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저도 안타까워요, 법이. 예? 법이, 나라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독사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게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노인네들 이거 밭일하다가 물려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 몰라. 근데 그런 거 방송에 안 나와.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분들은 방송에 안 뜨더라고. 사건 사고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많아요. 그리고 저 시골에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 보면 손가락 없으신 분들이 간혹 보여, 일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왜 그 손가락이 없는지 알아요? 옛날에 뱀에 물려가지고 뭐 농사짓다가, 어휴, 개구리 버려. 야, 이놈 새끼. 농사짓다가 뭐 저거 뭐 다른 일을 잘못해가지고 뭐 다친 경우도 있겠지만, 뱀에 물려가지고 옛날에 고칠 길이 없잖아요, 뱀에 물리면.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이게 뱀을, 이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뱀 잡아가지고 막 엿싸먹고 그랬거든. 뱀장소 때 팔아가지고. 그렇던 시절은 많이 그립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렇지면 어떻게 제가 저한테 막 뱀을 죽이라는 분들 많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뱀 죽이는 업체가 생겼으면 좋겠어. 맨날 갖다 주게. 예? 뱀 죽이라고. 그리고 얘네 명물입니다. 명물. 명물인데 이거 재받아요. 제가 죽이면 막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좀 재밌게 봐주세요. 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뱀을 잡아가 죽이라 그런 분들 제발 좀 삼가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불독사입니다. 가까이서 보세요. 자, 오, 가까이서 보시고 요런 거는 가격으로 옛날에 한 3,000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독사고 옛날 보신타운을 많이 갔어요. 지금은 이제 보신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옛날 이제 강원도 사람들 이쪽 북쪽 지방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 근데 남부 지방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더라고. 이게 전 이 경기도 이제 중부 지방 이 강원도 이쪽 사람들은 먹는데 뭐 개구리, 뱀, 말벌 다 똑같아요. 이쪽 사람들은 먹는데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혐오 저거라 그러죠. 혐오 식품이 뭐 하여튼 혐오 음식이라 해가지고 잘 먹지 않는데 이 강원도 사람들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습니다. 이런 거를 저도 먹을 수는 있어요. 요 뱀을. 근데 요거 제가 산에서 자연에서 나온 제가 잡은 거잖아요. 요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뱀을 먹방을 하려면 뱀을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뱀을 키우는 곳 가가지고 뱀을 사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제가 또 그것도 나중에 컨택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뱀 먹방 해가지고 저 뱀 잘 먹습니다. 요거 맛있게 생겼는데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소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구워 먹으면 장어맛하고 똑같아. 장어맛하고 똑같습니다. 맛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력 남자 정력제도 기가 막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건 제가 잡아먹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풀어줄게요. 또 여러분 뱀 잡아먹는다고 또 나 또 소문내면 안 되니까 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어이, 엄청 빠르네. 빠르긴 엄청 빨라요. 자, 여러분. 뱀 영상도 오늘도 보여드렸네요. 아유, 뱀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항상 제가 올라갈 때 유심히 보거든. 여기에다 돌틈이야. 바위틈이라 독사들이 많아. 이런데 물도 있고 물도 흐르고 이런데 항상 여러분들 산에 가실 때 유심히 보셔야 돼. 또 나중에 뭐 뱀에 물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조심히 산에 다니세요. 우리 또 영상 보신 분들은 저 약초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올라갈 때 유심히 봐. 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다 바위거든요, 바위. 아. 그래서 항상 불독사가 있는지 봤는데, 오늘에서 나타났네, 오늘에서요. 항상 봤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한테 뱀 죽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저도 괴롭습니다. 예. 법이 빨리 바뀌어야 될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국민청원 올려야 돼요. 뱀 좀 독사 같은 거 좀 없애자고. 사람을 위해서 인간이 먼저인지 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저도 좀 헷갈려. 또 그렇다고 얘네들 막 잡아서 죽일 수는 없잖아. 생물인데 그런 또 자연 그것도 있고. 어우, 장수가 좀 큰 게 손가락만이 날라오네. 그렇다고 또 안 죽일 수도 없는 게 참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이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애로사항 있으니까 그냥 뱀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재밌게만 봐주세요. 알겠죠?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이따가 나중에 뵐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